네, 안녕하세요. 나 혼자 본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제가 직장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지를 못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사기 피해 방지 목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제가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그 비트코인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한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 이제 조금 조심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카톡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카톡을 또 이렇게 또 오픈을 해버리면 또 난리 날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그 부분은 좀 제가 가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 구매 대행이라 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알바도 구하고 이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이제 업이 돼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갖고 5% 비싸게 구매한다고 이렇게 또 기가 찬 소리 하네요. 왜 제가 이걸 위험하다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싸게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이건 뭐냐면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이런 사이트에서, 보통, 대포통장이랍니까? 보통 원화를 입출금을 할때 대포통장을 대부분 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자금이 많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통장을 좀 하다가 없애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어떤 법인 대포통장이라고 있어요. 큰 금액을 거래하는 그런 대포통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 도박 자금들 그걸 갖다 원화로 이제 받은 현금을 돈 세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을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입금할 테니까, 네가 얼마치 사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천만 원, 백만 원이면 5%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근데 만일에 이제 천만 원이면 그게 5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럼 오늘은 한 300만 원, 내일은 한 300만 원, 모레는 한 400만 원, 그렇게 3일에 걸쳐서 합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눈치 안 채리게끔 이제 소액으로 그렇게 이제 할수 있죠. 근데 그게 천만 원이면요. 5%면 5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막 300, 300, 400씩 이렇게 나눠서 천만 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입금을 했어요. 자, 거기서 이 사람들은, 50만 원, 5%를 뺀 950만 원어치 비트나 이더를 사서, 자기가 알려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주소로 보내라고만 일합니다. 간단하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거 바로 혹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대포통장은요, 그 거래 내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입출금 거래 내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법인통장이 이제 어떤 도박 불법 사이트라든지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만약에 이제 계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좌를 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피해가 생기고 이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게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계좌 사고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이제 대포통장이라고 밝혀지면 이 통장에 거래된 내역을 은행 측에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제 의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제 그 대포통장을 만일에 이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코인을 사서 일해 줬다면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요 동업자입니까? 그걸 뭐라 하죠? 예.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환전을 해갖고 예.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구매 대행이나 뭐 시세가보다 5% 비싸게 구매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에 사기라기보다는 사기는 아닐 겁니다. 뭐, 이 밑에 보면요. 사기 및 장난으로 판명되시 그 대가가 크게 돌아간다고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 그 대가가 크게 돌아갈지는 각자가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사기는 안 해요. 돈 무조건 입금해 줍니다. 근데 그걸 들고 티켓보다 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가만 안 있겠다 이거겠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현금을 먼저 쌓아줍니다. 이드리움이나 이런 거 조금 비싸게 좀 구매해주라고. 그럼 한 950만 원치만 구매해서 자기가 보내주라. 그런 이드로 보내주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네가 뭐 100만 원치 이드리움을 사라 미리.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계산해서 현금을 105만 원을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왜냐면 무턱대고 뭐 돈을 이렇게 개인한테 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사기 뭐 들고 티프 못 잡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비트코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불법 자금 세탁 관련된 이런 데 연루되지 않도록 각자가 좀그 긴장을 하시고 이런 데뭐혹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어떤 좋은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녹화가 된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